그때 세존께서 이 자리에 처하사, 이 자리라면 그러한 사자의 자리에, 사자자에 처해서 일체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사, 아까는 정각을 이루었다고만 했지 최자가 없죠. 아까 말했듯이 최정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최상의 우상정각이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지금 말합니다. 아까는 깨달은 세계의 거지요 광경을 말했고, 깨닫는 부처님 그 각의 세계를 지금 말하죠. 최정각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과거, 현재, 미래에 3세를 다 통과해서 3세에 걸림없이 부처님이 그 지혜가 3세를 꿰뚫어가지고 3세에 두루 들어간다 그 말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지혜가 못 미치는 곳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고 미친다는 것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통하는 거죠. 관통하는 것을 들어갔다고 해요. 지혜가 과거에도 들어가고 현재에도 들어가고 미래에도 들어가고 3세에 두루 들어가서 모두 다 평등해요. 일체 중생들은 다 차별로만 볼 줄 아는데 부처님의 그 세계에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시방 3세, 시간, 공간 또는 세계, 중생계 여러 가지 그런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 말이죠. 모두 다 평등하사. 평등성지 체득했기 때문에 다 평등하지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평등하는지 말이죠. 이런 데서는 깊이 좀 연구할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뭐 별것도 아니고 지혜가 3세에 들어가서 모두 다 평등했다고 하니 그 평등한 경지가 과연 어떤 건가? 우리는 분명히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과거는 과거요, 현재는 현재요, 미래는 미래여서 과거 좋았더라도 현재 안 좋을 수 있고 현재 좋았더라도 미래가 안 좋을 수 있고 평등이 못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3세의 지혜가 다 깨달은 지혜가 3세에 두루 들어가서 모두 다 평등했단 말이죠. 평등하사, 하사토죠. 그 몸이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부처님은 몸이 일체 세간에 일체 세계에 충만했다. 밑에 보면은 불신이 충만어 법계란 말이 나오는데 다음경에 그 말 나오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몸이라서 부처님의 몸이라요. 불신이 충만어 법계. 불신이 충만어 법계하여 보현일체 중생점이라. 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태주 묘음품에서 나와요. 보현일체 중생점이라. 부처님은 몸이 법계랑선 우주법계, 우주법계 충만해서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났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 소리가 널리 또 시방 국토에 수능하사
부처님의 설법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중생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생의 말과 생각에 따라서 시방국토의 근기에 따라서 시방국토에 순응하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와 몸과 또는 정신과 또는 음성 같은 것이 비육헌된 허공이 온갖 그 삼나만상이죠. 중상이란 말은 삼나만상입니다. 온갖 삼나만상을 두루 포함한 것과 같아서 포함하여 모든 경계에 분별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같을 여자를 밑에까지 해도 되지요. 비유로 말한 거죠. 허공이라고 해서 모든 세계 삼나만상 천진만물을 허공이 다 싸고 있죠. 허공이 일체에 두루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대해서 평등하게 따라서 아니 모든 경계에 대해서 분별한 바 없다 말이오. 허공은 분별을 하지 않죠. 어두운 세계라고 해서 허공이 어둡다고 치료하거나 밝은 세계에 허공이 거기에 있다 해서 밝은 세계라 해서 좋아하거나 그런 분별심이 없잖아요. 허공은 무심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죠. 비유컨대 허공이 온갖 중상을 갖추 포함해서 모든 경계에 분별한 바가 없는 것과 같으시며 또 비유입니다. 또 허공이 일체에 보변하여 모든 세계에 널리 투루해서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허공은 모든 세계에 다 구석구석 다 허공이 들어가죠. 허공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어느 세계나 허공이 다 두루 사무쳤죠. 허공 안에 세계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아서 몸은 항상 일체 도장 도량 보살 대중 가운데 몸이 항상 두루 앉아 계시사 보살의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 일체 국토에 두루한 것처럼 그 몸이 일체 보살의 대중 도량에 두루 계신다 말이죠. 부처님이 그래서 유광이 혁혁홈이 유광이란 말은 유실력 광명이 혁혁이라는 것은 빛날 적자 혁혁하다 빛나고 빛나다 그 혁자를 두 번 해도 되고 밑에 혁자도 발음은 똑같습니다. 다 빛날 혁자요. 마치 큰 태양이 해의 바퀴가 나와서 세계를 조명하는 것 세계를 비추어서 밝히는 것과 같으며 삼세에 행한 바 온갖 복의 큰 바다가 과거 현재 미래의 보살도를 닦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복의 바다가 모두 다 모두 이미 청정하여 복을 유루복만 지으면 청정하지 못합니다. 복도 두 가지가 있죠. 유루복이 있고 유루복이 있고 이게 참 진청정이죠. 이건 참으로 청정한 무루봉은 무루봉은 무주상 보시 같은 것이 무루복이죠. 이것은 비청정이고 청정하지는 못합니다. 유루복은 유루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심을 갖고 마음을 내가지고 생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복을 짓는 것은 유루복이요. 그것도 유루복 가운데 선심으로 복을 지으면 더 좋고
선심이 아니고 조금 악심이 개입돼 가지고 복을 지으면 그건 아주 참 청정치 못하지요. 저저 가시 천성산 거기에 가시 고노심한테 누가 보시하면서 말이에요. 사람 천명이 자기 식량을 받아먹고 죽어서 소주하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지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유루복이지만 그건 참으로 고약한 복이죠. 청정치 못하는 복이고 유루복이라도 선심으로 말이죠. 저분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성불을 해서 성인이 되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보시를 하고 식량을 갖다 주는 그 마음은 유루복이지만 그건 조금 좋은 거죠. 그렇게 먹으면 진짜 그런 마음 저런 마음도 없이 무심으로 식량을 갖다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건 무루복이라요. 그건 진짜로 청정한 거죠. 무주상 보시. 그와 같이 무루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갖 복의 큰 바다가 전부 다 모두 다 청정해서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 항상 태남을 보인단 말이야. 여러 불국토 사바세계나 극락세계나 무슨 화장세계나 모든 세계에 부처님이 몸을 보여서 태어나는 것을 보인단 말이죠. 팔상성도가 여기서만 큰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수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광명이 법계에 들어와여 평등하여 차별이 없어서 일체법을 연설하사대 하사대 돌아요. 큰 구름을 분포한 것 같으며 하늘에 큰 구름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의 구름을 널리 연설한다고 말이죠. 하시며 토요 대운을 분포한 것과 같으시며 낱낱 털끝털이에서 모든 능의 일체 세계를 다 용납해 받아들이요. 부처님 털끝털이에서 모든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자치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돌이 아니요. 일미진 중 함시방 하나 미진 속에 시방세계를 포함한다는 그 말이 경문에 여기도 바로 그 뜻이지요. 일체 세계를 다 용납해 받아들여서 걸림이 없으시며 이무 장애하시며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지요. 털끝털에다 세계를 넣기는 고사하고 부산도 못 넣지 않아요? 부산 아니라 자기 집도 털끝털에다 못 넣죠. 각각 한량 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서 신통 변화의 힘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을 하사대 하사대 톱니다. 일체 중생들을 다 가르치고 조복을 한다. 조복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은 휘어잡는 겁니다. 휘어잡는 다루는 것이 조복이요. 소와 말을 잘 다루듯이 그렇게 하되 몸은 시방에 두루에서 가고 오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왕래가 없이 그냥 시방 세계 중생들을 다 교화하고 조복을 한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한 두 줄 더 해버리고 끝내야죠. 말이 끝나는 것까지. 예? 지혜가 모든 상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아까 지혜가 삼세에 들어갔다고 그 말처럼 모든 여러 가지 그 삼남만상 속에 지혜가 다 들어가서 법이 공적함을 알아서 아공 법공 모두 구공의 도리를 오원이 다 공한 도리를 알아가지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여러 부처님의 있는 바 신통과 변화를 광명 가운데 모두 다 보이지 아니함이 없으시며 모두 다 광명 속에 삼세 제보로 신통 변화가 다 나타나게 그렇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체
불국토. 일체 불국토는 모든 세계라요. 불국토, 불토의 불가사의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동안의 있는 바 장엄을 모든 장엄을 모두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다. 신령 재년케 하시다 토요. 거기에 다 나타나게 했다. 거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대충 서술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들이 모여든 걸 말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법문은 시작은 안 되었죠? 유십불세계 미진수 보살 바살이 소공 유효하니 열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와 같은 그러니까 세계가 열 부처님 세계니까 사바세계의 10배지요. 사바세계의 10배가 되는 그런 미진수 보살 거기에 있는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말이죠. 바살이 함께 유효한 바가 있으니 보살을 그냥 대보살이라고 할 때는 마살이라고 합니다. 큰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제 보살들의 이름을 이어서 말합니다. 대표자 보살들이죠. 그 이름은 가로되 보살의 이름이 보현보살 마살 보자로 되죠. 보자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덕 최승 등광요 보살 마살 보광 사자 사자당 보살 마살 보보염 묘광 보살 마살 보음 공덕해당 보살 마살 보지광요 열애경 보살 마살 보보계 화당 보살 마살 보복이라는 것은 큰 보배의 개가 상토 개자죠. 상토의 꽃이란 말이죠. 그러한 단기, 단기당자 보살 마살 보각 절이성 보살 마살 보청경 무진 독광 보살 마살 보광명상 보살 마살 그까지는 이제 전부 다 보자고 보자로 된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름이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 운음해광 부장보살 마살 여기는 무슨 글자가 똑같은 보자는 아니고 그냥 바다의 자라도 나오고 그렇죠. 공덕 보계 지생보살 바살 여기는 공덕으로 나오지 또 공덕 자재왕 대광보살 바살 선용맹 변화계보살 바살 보지운 일당보살 바살 대정진 금강제보살 바살 제자는 배꼽 제자입니다. 배꼽 금강의 배꼽이니까 부처님이 인도에 성도하신 데가 꼭 배꼽지임 되지요.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크게 정진을 하는 금강과 같은 그런 배꼽이다 말이죠. 배꼽이란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그냥 배꼽이라고 하죠. 심장이라 하기도 하고 심장보다는 밑에가 있지만은 그냥 금강재란 말을 씁니다. 향념광당보살마살 대명덕신미음보살마살 대복지 대복광지생보살마살 이렇게 이제 보살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제일 우두머리 보살이라면 미진수 보살 바살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서 십불 세계 미진수가 있는 여러 보살들이 이 여러 보살들이 왕석에 왕석이란 것은 옛날입니다. 지난 옛적에 개여 피로자나로 모두가 피로자나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선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아서 닦으사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옛날 과거에 피로자나 부처님 서가열애와 같이 도를 닦았다 말이에요. 선근을 함께 모아가지고 보살행을 닦으사 모두 다 열애의 선근 바다로부터 나와서 부처님은 착한 뿌리 그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모든 화람일이 모두 이미 원만하며 해안이 명철하여 이거는 이제 보살들의 그 닦은 바 덕행입니다. 보살들이 갖추고 있는 덕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혜의 눈이 밖에 사모쳐서 삼세를 평등하게 보며 보통 범부들은 삼세를 차별로 보는데 과거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그렇게 보지만은 그 보살들은 원윤관이죠. 삼세를 평등하게 본다. 원윤관으로 보기가 더 어렵죠. 차별관은 그런 대로 뭐 우리가 보는 대로가 차별관이고 평등하게 본단 말이 차별관입니다. 아시죠? 원윤관입니다. 등관이 평등관이라는 뜻이죠. 등관이 원윤관이라는 말도 되고 평등관이라는 말도 되고 평등관이 바로 원윤관입니다. 모든 삼매에 구족히 청정하며 모든 삼매를 다 갖추어서 삼매가 구족해도 청정하지 못하면은 정법의 그 정도의 삼매가 못 되죠. 그런데 삼매를 성취했지만은 다 구족히 청정하다 말이에요. 청정한 삼매를 이루었다 말이죠. 청정이라서는 바른 그야말로 참 사이비가 아니고 정말 바른 삼매를 뜻하는 말이죠. 삼매가 두 가지가 있죠. 유도 삼매, 사마 또는 사정취의 삼매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정정취, 그야말로 정법의 삼매를 구족청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광대하여 다함이 없으며 변제가 무궁무진 바다 말이죠. 청산유수보다 더한 거죠. 바다와 같아가지고 광대하여 타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어서 존엄하여 가히 공경할 만하며 보살들이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추어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 보살들이 중생의 근기를 잘 알아서 영 화복하며 영이란 말은 알맞게 거기에 근기에 맞추어서 근기에 응하여 근기대로 거기에 응해서 순응이란 뜻과 같죠. 영하다 여법히 영
또는 여시 그와 같이 그 말이죠. 영이 교화를 하고 중생을 초복하며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법계장 지혜를 통달했단 말이죠. 우주법계 법성이 본용해서 부모냐이 없는 그러한 법계의 마음자리가 법계장입니다.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원용하게 그런 대원경지를 성취했단 말이죠. 평등성지 대원경지 같은 거죠. 부처님은 해탈 매우 깊은 광대한 것을 징득하여 부처님의 해탈을 징득함이 매우 깊고 광대하여 해도 되고 그렇게 하려면 증불 해탈이 심심광대하여 그렇게도 되죠. 징득할 징자는 체험하는 건데 얻는 건데 그것을 광대에다가 해석할 수도 있고 해탈에다가 해석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해탈을 징득함이 매우 깊고 광대하여 능히 방편에 따라서 일지에 들어가서 한 경지에 하나의 땅에 들어가서 일지에서 일체지를 다 성취한 거죠. 일체 원해의 가진 바로 일지라고 할 때는 작은 것을 의미하고 일체 원해라고 한 것은 굉장히 광대 무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지혜와 더불어 함께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부처님의 희유하고 광대한 비밀의 경계를 요달했으며 참못했단 말이죠. 일체 부처님의 평등법을 잘 알며 열애의 보광명지를 이미 밟아서 보광명지가 그게 일체 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게 밝은 지혜자리죠. 지혜지자를 쓰나 따지자를 쓰나 같은 겁니다. 보광명지. 저 밑에 하암경에는 부동지 보광명지 할 때는 따지자가 아니라 지혜지자를 쓰는 데가 있죠. 열애의 보광명 그 땅을 이미 밟아서 한량없는 산매해문에 들어가서 일체처에 다 따라서 몸을 나타내서 일체 지방삼세 중생의 세계에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세법의 소행에 실동기사야 세상법이 행하는 바에 모두 다 그 일을 같이 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과 똑같이 동사를 하고 동업을 하는 거죠. 동사섭이라고 사서법에 나오죠. 총지 강대하야 총지가 강대해서 총지는 다란입니다. 모든 법을 다 총괄해서 갖는 것을 총지라고 하죠. 총지가 광대해서 모든 법의 바다를 모아서 견제와 선교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의 바퀴를 법륜을 굴리며 일체 열의 공덕의 큰 바다에 모두 다 그 몸이 들어가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자기 몸이 들어가는 거죠. 애토를 타니까 그랬고 애토를 달지 않고 일체 열의 공덕 대해가 그렇게도 되죠. 그것이 공덕 대해가 모두 보살의 몸에다 들어간다 그렇게도 되고 일체 부처님이 계시는 바 국토에 다 원을 따라 가서 보살님은 지방 세계를 걸림없이 누비고 다니면서 불국토에 가가지고 이미 일찍 일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 끝없는 견제가 끝입니다. 끝이 없는 겁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뻐하여 게으름이 없으며 권태가 없이 항상 부지런히 공양을 올린단 말이죠. 일체 열애께서 보리를 얻은 곳에 항상 그 가운데 있어서 부다가야 같은
그러한 그 속에 보살이 거기에 항상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친근하여 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가까이 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항상 얻은 바 보현의 원회로서 보살이 닦아 얻은 보현보살의 보현의 행원이죠. 보살의 행원이 바로 보현의 원회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 몸이 부족하게 하여 일체 중생을 지신이 부족하도록 지혜를 성취하니까 지신이 부족한 거죠. 그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케 하셨으며 하시며 도저 케 하시며 하셨느니라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47중 50중이라 가기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곳에 참석한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보살이죠. 약천계에 나오죠. 집근강신, 신중신, 뭐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뭐 보살은 보현보살 무슨 마살 하면서 보살이 나오고 집근강신 나오고 뭔 나오고 여기 귀신들도 많이 나오죠. 이분들이 다 세주에 속해요. 부처님도 세주요, 보살도 세주요, 또는 신장들도 세주요, 천왕들, 천주도 세주고 용왕이니 산왕까지 다 세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주 요원품이라요. 세주가 이곳에 참석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찬양하고 부처님의 그 법회에 묘하게 창음했다고 해가지고 세주 요원품이라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여기에 법회에 참석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저 밑에까지 다 그런 거예요. 요원품은 서론이라서 서분이라서 처음에 그런 게쭉 나옵니다. 1권까지가 전부 다 그런 것인가 보죠. 1권까지, 1권 끝까지가 모두 다 모여서 법회를 창업한 대중들입니다. 다시 불세계, 아까는 10불세계인데 여기는 그냥 불세계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1불세계겠죠. 부처님 세계 미진수가 같이 많은 집근강신이 있으니 금강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말이요. 금강 신장이라고 하지요. 탱화에 보면은 금강적 금강 철퇴를 가지고 있는 저 신장단에 보면은 나오죠. 그분들이 집근강 신이라요. 금강 철퇴, 금강 전하, 금강 철퇴를 손에 쥐고 있는 신장이라요. 금강신이 무섭습니다. 금강신장이라고 하지요. 금강신이라고도 하고 금강신. 금강 철퇴나 또는 금강 전하 방맹이 이제는 발음이 저 그렇죠. 금강 철퇴 이걸 모두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가질 집자요. 집금강 집금강 신이 있으니 거기에 이제 이름을 여서 말합니다. 이른바 묘색 나라연 집금강신
나라현이라는 거에 강력한 아주 최고 천하장사보다 더 힘이 수천배, 만배 센 그러한 신장이다. 나라현이라고, 나라현 견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견고한 그 힘을 가져서 그분은 뭐 손에다 세 개를 들고 다니는 정도예요. 지구 같은 것을 손에다 번쩍 들고 다닌다는 그런 신장입니다. 나라현이. 나라현, 묘색 나라현, 묘한 빛깔 나라현, 이름이 이제 묘색 나라현이죠. 집근강 신과 일륜 속질당 태양과 같이 태양이 빨리 그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뜻이죠. 빛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일광이 바로 일륜이죠. 일륜 속질당인 집근강신과 수미 화광인 집근강신과 청정 운음인 집근강신과 재근이 미묘한 집근강신, 가해락 광명인 집근강신, 대수 뇌음 집근강신. 집근강신 넉자 위에 것은 다 이름이고 집근강은 공통되는 그런 금강 신장이고 사자왕 광명 집근강신, 밀렴 승목 집근강신, 연화광 반익의 집근강신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불색의 미진수가 있었으니 보살보다는 숫자가 좀 적네요. 그런 분들이 다 모두가 옛날 한량없는 겁 가운데 항상 큰 원을 바라요.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겠다는 큰 원을 바라서 항상 친근하고 부처님께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원하여 원을 따라 행하는 바가 이미 원만함을 얻어서 피아노 세계에 도달해서 끝없는 청정한 복업을 다 쌓아서 적집했습니다. 쌓아 모았으며 집근강신의 찬덕입니다. 집근강신이 이룬 그 덕을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양력 소개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을 바라고 양력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분의 갖추고 있는 그 실력을 그 덕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삼매 행하는 바 경계를 모두 이미 통달해서 밖에 통달해서 신통력을 얻으며 신비한 그런 통력을 얻었으며 열애의 머무름에 따라서 열애를 따라 머물러서 해도 되고 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해탈 경계 나중에 저저 40권 화엄경에 보면은 40권 저저 법계품 입법계품 그걸 번역한 것이 40권이고 40권 화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보전 행운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부사의 해탈경계란 말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부사의 해탈경계라. 해탈경계는 모든 생사고뇌를 다 벗어난 그 자리를 경계라고 합니다. 그 오묘한 신비한 진리의 그 자리를 불가사이라 해서 부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대중에 처하며 중회에 처하며 여러 모인 대중에 처하며 유관이 특달하며 위엄과 광명이 벌써 의리의리하고 아주 그 권위가 아주 뛰어나죠. 권위라고 하는 유자지요. 금강 신장의 권위와 광명이 아주 특수하고 통달해서 아주 좀 뛰어났다 그 말이죠. 모든 중생을 따라서 그 응당 나타낼 몸으로 조복을 보이시며 수제 중생 소응 현신하야 위에 하야토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중생에게 응당 나타낼 바 몸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중생은 제도하려면 어떤 몸으로 나타나야 좋겠다는 것을 신장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하늘 몸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또는 스님 내 몸으로 나타나야 좋을지 말이에요. 그 중생들에게 알맞는 그런 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초복을 보이며 중생을 다루는 거죠. 중생을 항복을 하고 초복을 하는 것을 보이며 일체 재불이 화형하여 있는 바에 부처님의 몸을 화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변화의 몸을 보이는 것을 화형이 계시는 바라고 하죠. 일체 여러 부처님의 변화하신 몸이 있는 바에 화신불이죠. 부처님의 화신불이 계시는 곳에는 다 따라가서 거기에 가며 부처님을 따라 모시는 겁니다. 금강신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에 화현하여 가며 여기서 화자는 화현입니다. 몸을 화현한다. 감화한다, 교화한다 무슨 그런 말로 가는데 여기서는 화현이라. 변화로 나타내는 것을 화현이라고 합니다. 몸을 나타내지요. 화엄경 처음에 나오는 그 경문들은 쉽죠. 능강경보다 훨씬 쉽습니다. 금강 삼미경보다 쉽고 능강경보다 쉽고 뭐 화엄경이라고 하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경문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깊은 의미는 아직까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아직은 좀 일치요 좀. 일체 열애가 머무시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부지런히 수호를 하니라. 수호란 것은 부처님을 옹호하거든요. 보호를 하는 것. 수비. 그러니까 문지기처럼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신장들이요.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이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신들이 여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전에 저 부산 저 범일동에선가 강의할 때 두 번째 지금 합니다. 부산서의 화엄경을. 처음에 누가 좀 모처럼 화엄경을 한번 듣는다고 왔는데 이 대목이요. 여기 귀신 나올 때 와가지고 한번 듣더니 그거는 다시는 안 와버려요. 화엄경에 무슨 경전에 맨 귀신들만 나와서 다시는 겨우 봤다고. 그분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걸 듣다가 화엄경은 진수는 모르고 귀신 나오는 것만 하루 듣다 그냥 그 후로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이제 화엄법회에 참석한 하나의 대중을 여기서 말하는 거라요.